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삶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충성을 알아서 우리 또한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충성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사랑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에도 새해에도 끝날까지 충성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종합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너도 같고 나도 같은 별로 그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없는 상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유하든지 빈궁하든지 뭐 건강하든지 연약하시든지 연세가 많으시든지 어린아이든지 간에 외모와 또 삶의 겉모양은 다 달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한 존재로만 존재하게 하시는 귀한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히 세 가지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 세 가지로 오늘도 사는 것이고 한 해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첫째는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숨과 날숨으로 우리 신앙의 호흡으로 늘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통한 교육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부터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한 양육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한 배움도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자라가면서 언젠가는 가정을 떠나게 되고 부모의 틈을 벗어나게 될 텐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 잘 만나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따라다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친구들, 예수 잘 믿는 선배, 후배, 또한 스승들, 이런 멘토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들어있으셔서 늘 가정에서부터도 잘 배워왔지만 이제 장년이 되어서도 인생 끝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온 충성을 다하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합시다. 은혜. 두 번째 따라 합니다. 양육. 세 번째 배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두 번째는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생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이런 영적인 자산을 그냥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신자예요. 새해에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세 가지의 영적 자산을 힘을 다해서 부풀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넓혀가야 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다섯 달란트를 받고 두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한 개를 주셨던 세 개를 주셨던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추어 두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내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힘을 다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가르치고 전하는 온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위대한 복음의 유산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독려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 때를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그냥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또 그 다음에는 겨울이 오고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때를 알아라.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작정하셨던 그 감추어진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상황, 그 시기를 분명히 알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무엇입니까? 올해도 우리는 새 마음으로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때가 뭡니까?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해서 2023년에는 여러분이 가정의 이름으로 일터와 직장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땅에 속한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항상 먼저는 나는 올해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면서 날마다 새해를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내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성경은 가르쳐 주셨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소리를 그 어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또한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는 주님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새해에도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부르짖고 찾으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영권, 물권, 인권, 때로는 고난으로 포장되어진, 고난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숨어있는 진짜 그 위로의 복과 넘치는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으로 사랑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넘어 주님 품 안에 드디어 들어가겠구나.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는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계승할 영적인 아들, 믿음으로 낳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디모데의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이어서 지금 감옥에서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의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또 교회 밖에 수많은 또 불신자들과의 맺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지어주신 이 세상 환경, 자연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청지기적 관계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삶인데 삶으로서의 신앙은 언제나 입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서 디모데의 후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될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든 디모데이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두 구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 이제 주일마다 묵상하게 될 디모데 후서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며, 또 나와 너는 어떤 관계며, 우리가 또 어떤 사명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 이것을 드러냅니다. 디모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처분을 기다리는 감옥 안에서 정치적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임무를 받은 명실공히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란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는 존재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신은 그냥 로마 황제였고, 로마 황제로부터 영원한 축복과 번영과 모든 가득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팍스 로마,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을 위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자비이 되어 찢어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이 목에 핏대를 내어서 외쳤던 단 한마디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다가 누군가는 불에 타 죽고, 누군가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그 경기장 한가운데 기둥에 묶여서 호랑이 사자 밥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끔찍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부름을 받고 언젠가 곧 이제 죽을 텐데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 순간까지도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전할 뿐이란다.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른 신앙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인생의 임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과 세계관과 이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올해의 새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한 대로 모든 충성을 다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부터의 그 충성됨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공동체다.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요? 절대로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또 서로의 소견들이 다 달라서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잘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주고받아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서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서로 간에 이런저런 부분적인 관계적인 불편함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충성을 다하고 가족 식구들과도 한 마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이런 성경대로의 신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힘써 모이라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밥을 먹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하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하기까지 그 단계 단계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받아들이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시고 행하셨을까? 언제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모이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당시의 삶의 현장은 저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회당에만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집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와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역시 이 성경대로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의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충성을 행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확신하면서 디모데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말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고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걸까? 왜 이런 고백을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세크 길가를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한 빛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루의 신앙을 살든 70년의 신앙을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고 있어야 될 것은 거듭남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않고도 우리는 거룩한 모양새로 평생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주여 내가 평생 교회를 잘 섬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우리들을 꼼꼼히 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단다. 나는 너를 초대하지 않았어. 나가거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날에 누군가에게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자녀들 거듭났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의 무슨 문제 때문에 올려도 여러분 우실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먼저 애통하실 겁니까?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을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자녀들이 떵떵거리며 산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신다? 간증한다?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러면 그 부모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녀의 신앙 문제를 두고 올 한 해도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나 예수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거를 가장 먼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꿈이나 인생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만 있는 유일한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생에 대한 야망,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선교할 겁니다. 난 나중에 놀라운 충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탑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내어놓으며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포와 간증 앞에 아멘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비전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을 드러내고자 신앙을 수단 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깃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 힘을 우리가 차용을 해서 내가 더 잘 살고 더 먼저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구약 어디를 읽어보시든 신약 어느 페이지를 여러분 더듬어 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역사에 조목조목 읽어보십시오. 대다수가 상당수가 우리가 고지에 올라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산 아래에 우리가 눌려있고 깔려있으면서도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상처받음과 멍듦과 피맺힘과 죽을지언정 그렇게 허덕이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이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지금 주님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는 가운데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버림받음이 버림받기까지 십자가 달린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정녕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좋다. 이렇게 하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새해에도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고 깃발을 흔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인생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과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꽃을 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새해 초반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이런 성경을 바로 알아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속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뱉는 주여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뱉는 거 나는 진심으로 기도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 종교적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또 새롭게 할 일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올해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일터에서도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야망을 위해서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의 뜻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 No,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신의 자리를 비우시면서까지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야 내 기도할 필요 뭐 있나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기도해봐야 그냥 막 공중이 되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내 고통을 모를걸 하나님도 나를 외면할걸 정말로 나 혼자 있다고 여겨질 때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먼저 그것을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들 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기도만 하면 복 주시고
회사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한 대로 육신의 질병도 낫고 영혼의 우울증도 떠나가고 모든 고쳐져야 될 것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고난도 받을지어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은 더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분은요 죄를 몰라요.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알면서도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각각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의 통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를 날마다 쳐 복종시키며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아가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나 주님 만났거든. 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거든. 디모데야 알겠지? 나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것 같아. 너 나를 이어서 이 복음사역 잘 해주기를 바래.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을 올해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지난주까지의 한 주간 신년 새벽 예배 정말 나올 수 있는 분 다 나오셨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원래 저는 너무 그것이 목회자로서 감사해요. 하지만 새벽 예배가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원래 끝날까지도 계속 진행될 텐데 힘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날마다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도 변화되지만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변화되는 역사가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기질은 다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다양한 기질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서로 축복하는 관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계실 때도 목장원들 성도님들 누구든지 한 분 한 분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분이 생각나네요. 내가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분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간에 서로 축복하는 관계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축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성숙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강력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하고 너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죠.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평일날? 빨리 주일날 되면 좋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목장원 믿음의 동지들 빨리 보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가득하구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달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님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하면 손잡고 싶고 서로 간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목장마다 이런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그러한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저 멀리에서도 보면요. 입술에 웃는 모습이 귀에 걸렸다 그냥. 예, 기쁘고 즐거우니까.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는 웃고 있는가, 딱딱한가, 차가운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에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제단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은혜를 갈망하시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이 성스러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축복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충성을 올 한해는 부족함 없이 우리 한번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 쳐 장중에 올라가는 그런 대망의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내가 누군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지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드러난다는 것, 그러므로 바른 교회의 신앙은 서로 간에 참된 축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고 깨닫습니다. 새해 우리가 이런 교회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영육간의 형통함과 신령한 강건함이 단단하여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